여의도 63 빌딩입니다. 자신에게 살짝 보고 마치 콘서트장에 가서 음악 소리가 크면은 주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듯이 맨날 이거 쳐다보고 부지출 챌린지 거짓방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팅하지 마세요. 이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면은 그런 거를 보거나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무의식에 닿지 않아요. 외부의 목소리를 최대한 흡수를 깜을 해보고 그거 하는 거 없어 보이세요. 국내든 국외든 뭐 어디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만 TV하고 휴대폰하고 이런 거 안 보고 외부의 소리를 그냥 영으로 만들고 내 내부의 소리만 들어보고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책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책을 거기서 왜 봐요? 그 외부의 목소리인데 내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게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육군 훈련소 갔을 때 그게 되는 거기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한자책 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강연을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나 어렸을 때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게 또 자기 책이잖아요. 저는 말하는 직업을 하면서 재밌게 살아봐요. 여러분들도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시고 내 의식을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되도록 약 300m 나쁜 정보들을 필터링해야 돼요. 달라도 되지 말고 이상한 뉴스를 들으면 오죽하면 나쁜 소식을 듣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면 나의 내부적인 오호 순간이 가구나 그게 바로 그거다. 제가 매일 해도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거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playable character 내 내면의 소리가 외면의 소리보다 좀 좋아요. 외면의 소리가 과반이면 내 PC고요. 내면의 소리가 과반이면 플레이어가 좀 주체적인 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플레이하면서 재밌게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뭐하지?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면 내 PC가 아니죠. 직장 다니는 사람을 굳이 안 말해요. 내가 세계 최고의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가지고 호텔에서 일하는 거는 그건 NPC가 아니죠. 근데 그냥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냥 어우 하기 싫어 하면서 하는 거는 NPC죠. 내면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되시고 어디 그 골목에 서가지고 평생 물약 팔고 평생 그 뭐지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NPC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도 내 주체적인 선택인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하겠지만 불편하다는 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성장하려면은 근육을 써서 근육을 찢어야 돼. 그거 똑같은 거니까 좋은 신호다 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지하철도로 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내 인생을 플레이하는 주체적인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을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게 어떤 가게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를 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후회적 받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해서 사는 플레이어가 지하철도로 주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Hello. Submariner 중에선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 저도 잘 차고 있는 모델인데 제가 처음 롤렉스를 산 이유는 제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롤렉스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빌딩 하나 다 쓰면서 교육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Submariner 블랙, Submariner 검판 이제 구형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사야겠다. 왜냐? 나도 저렇게 될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카니웨스트도 제 나이 때 롤렉스 엄청 찼었고,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 부자 아저씨들 유튜브 채널 보면은 전부 다 롤렉스 차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되고자 하는 이상향, 내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롤렉스를 다 차고 있으니까 나도 차야지? 그리고 롤렉스는 특히나 데이데이트는 부의 상징이에요. 100억 부자도 데이데이트를 차고, 1000억 부자도 데이데이트를 차고, 도널드 트럼프도 데이데이트를 차요. 이거는 어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고 조금 이제 울적해지면은 딱 이제 손목을 보는 거죠. 근데 눈부셔. 아 맞다, 나 롤렉스 차고 있었지. 나 존나 잘난 사람이었지. 이걸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 잠재의식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첫 몇백만 원에 할 수 있다고? 나의 기본적인 수준은 이거야 라는 이 나의 주관적인 나에 대한 퍼셉션을, 이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게 첫 몇백만 원밖에 안 한다고? 공짜죠, 공짜. 근데 이제 레드필님도 그렇고 많은 이제 젊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롤렉스를 차면은 건방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카테고리예요. 남을 배려하면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양립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바르면서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상형에 다가갔다는 나의 주관적인 이 레벨을 올려주려면, 제가 이 부분이 팟캐스트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찍는 거기도 한데, 제가 VR도 그렇고 영등포, 게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가짜 롤렉스 차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는 이게 가짜인 걸 알잖아요. 가짜를 만약에 차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이 안 올라와요. 내가 이상형으로 아이덴티파이하는 그 지점을 않아요. 그래서 가짜를 절대 사지 마세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명품이란 거, 정확하게는 명품이 아니라 하이엔드 제품들은 사람의 이 톤의 매너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나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의 경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웰 매니지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센스 있게. 우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래 가자. 여기가 어디냐.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워 오늘.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돼있네요. 할 일이 없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피곤해? 뭐
그냥 구멍을 잘못 뚫었답니다. 잘못된 기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기수 부분이 겹대기가 장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멍을 잘못 뚫어서 아니 F-15라는 비행기를 그 방면에서 발트의 고틀란드선 방면으로 폭격기 두 대와 전투기 두 대를 투입했으며 기종은 투플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 두 대 수호이 30SM 블랭크 H 전투기 두 대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 움직임이 식별되자 영국은 즉각 에스토니아에 전진 배치되어 나토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제140 원정 항공단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발제시켰고 스웨덴 역시 고틀란드 상공에서 잔39E 그리펜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군용기들의 진로를 막아 섰습니다. 영국은 전투기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폭격기들은 KH-32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탄을 탑재하고 있었다라며 이 미사일들은 미 항모전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관대한 것으로 사거리가 최대 1000km 기행속도는 마하 4.6에 달한다라고 예, 해명 장동입니다. 이야 엄청나구만. 빨간불인데 가면 안 되지. 그렇지 파란불이 됐을 때가 이제 여기가 물레동이 죠 물레동.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예, 이어서 물레동 좌회전입니다. 물레동입니다. 여기가 물레동 지나가요.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영등포역 지나갑니다.